우리는 여러분들 감이거든요. 절대 컨닝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대가리도 너무 커 가지고요. 또 랜선 특집이 뭐 할까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줍니다. 아침에 눈이 일찍 떠져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이제 그냥 뭐 할까 하다가 영상이나 켰어요. 아니 지금 저희 뒤에가 오늘 체육대회를 하나봐요. 어머 이거 봐. 얘들아 재밌게 놀아. 옛날 생각나네. 옛날 생각나. 나도 중학교 때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화장을 좀 할게요. 오늘은 좀 이뻐 보이려고 좋은 카메라 켰어요. 그는 코털 제거기. 저는 약간 좀 평소에 얼굴에 땀이 많은 편이라서 화장을 좀 빡세게 해줘요. 지만 티 안 나게. 그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다크서클이 좀 있기 때문에 모조리 가려줘야 돼요. 오늘은 퇴근을 좀 빨리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제가 그 차돌박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차돌박이를 시켰는데 지금 눈앞에 배송이 돼 있는 거예요. 온통 머릿속에 차돌박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후딱하고 퇴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얼굴 탱탱 부은 거 보이시죠? 그럼 컨실러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눈가 있죠? 여기. 붐붐붐붐 심장이 뛰네. 형 잘 먹었죠? 다음에 또 얼굴에 보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픽서를 뿌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적으로 얼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클렌징 할 때도 이제 신경 써서 해주긴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화장 지우는 거 그것도 되게 열심히 지워요. 이제 이따가 뭐 클렌징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클렌징 루틴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따가 눈썹은 저 여기 끝에만 그리는 편이거든요. 빈 공간만 살짝 채워주는 거예요. 오케이 완벽해요.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를 좀 만들어 먹을게요. 일단은 집에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냉장고에 이거 뭐가 있다. 수제비 이게 있네. 그러면은 오늘 떡만두 수제비국을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는 여러분들 감이거든요. 육수를 때 먹는 두 개 정도. 이제 이렇게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만두, 교자 요거 넣겠습니다. 몇 개 먹을까요? 4개 넣었거든요? 5개. 어머! 딱 10개 있네? 수제비 반죽을 좀 넣는 거죠. 넘치겠다. 불어넣겠다. 국간장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아 뜨거! 이제 여기다 뭐 넣어야 되지? 나 아니야. 이거 레시피는 그냥 내 감이야. 옛날부터 내가 만두국 끓여 먹었던 그 감. 제가 이거 샀어요. 이 액젓을 조금만 넣으면 맛이 달라져요. 대파도 그냥 잘라놨어요. 냉동실에 얼려놨어요. 참 야무지죠? 계란은 또 이렇게 또 그냥 까가지고 그냥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넣고 저으면 돼. 지금 양이 너무 많아. 와, 미쳤네. 개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저는 여기다가 마지막에 집에 참기름 같은 거 있으면은 한 바퀴 살짝만 돌려줘요. 참기름 향만 나라고, 향만.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아, 미쳤다. 나 왜 이렇게 잘하지? 이거는 만두국 팔아도 될 맛이야. 왕국했다. 세상 나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출근할게요.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흰머리예요. 흰머리가 기아 급수적으로 많이 나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염색하는 건 또 좀 귀찮기도 하고. 아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어. 나이가 드는 건, 그죠? 시간을 거슬릴 순 없으니까. 근데 또 흰머리를 뽑으면 안 된대요. 그 뽑으면 그 주변에 흰머리가 또 자란대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뽑지도 못하겠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겠습니다. 얍! 커피.
커피 먹고 잠 깨야지. 얼굴이 많이 봤네. 간식 타임. 맛있다 이거. 여러분 저는 집에 왔습니다. 집에 택배가 많이 와가지고 뜯어보려고요. 이게 뭐지? 뭘까? 제가 이사했으니까 집 투어? 뭐 랜선 집들이 뭐 이런 거? 뭐 할까봐요. 좀 이따가 할게요. 밥 먹고 나서요. 여러분 저 지금까지 집안일 했어요. 식기 전에 어, 런던 베이글을 보내준 거예요. 친구 아니야?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이게. 뭐야 나 진짜 못 살아. 집에 저희 집에 항상 먹을 게 끊이 어 맛있겠다 끊이질 않아요 사실. 너무 막 뭐 주변에서 많이 보내주니까 이제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만 먹고 씻을게요. 맛있네. 이거는 이렇게 깨가 많이 들어있네요. 맛있어. 잘 먹을게요. 그럼 여러분이 세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안을 할 건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제 사랑에 힘입어서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일리오 클렌징 워터폼을 광고를 찍게 됐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제가 사실 이 일리오 클렌징 워터폼을 올 여름 7월부터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렌징 폼 하나로 이제 클렌징을 하면은 진짜 간편하고 간단하고 클렌징 너무 잘 되고 세안이 정말 잘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이 클렌징 전에 이 리무버로 한번 얼굴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가지고 제가 사실 뭐 눈 화장이라든지 아니면 마스카라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눈썹에는 사실 오늘 그리고 나왔거든요. 어머 나오는구나. 어머 신기하다. 어머 뭔 일이야. 이거 보세요. 여성분들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 지울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시림이 진짜 없어요. 봐보세요. 없어요. 눈시림이 없어요. 뭐 눈을 뜨고서 뭐 리무버로 지우지 않는 이상 눈시림이 없다 이겁니다. 예. 짜가지고 이게 제형이 엄청 워터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반만 일단은 좀 지워볼게요.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이게 진짜 부드럽게 롤링이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저는 코에 피지가 많이 껴가지고 약간 코에 집중적으로 세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거품을 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반반 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지나 보자. 어머.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냐면은 일리온 자체가 그 바디로션이랑 이런 게 되게 순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클렌징 워터도 자극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지우실 때부터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진짜 부드럽다 부드럽게 롤링이 된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이크업 지운 쪽 여기는 안 지운 쪽. 근데 제가 메이크업을 두껍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워낙에 피부가 좋긴 해요. 그래가지고 뭐 차이를 잘 모르겠네. 메이크업을 이걸로만 지웠는데도 푸석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좀 써보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구독자 이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자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좀 써보세요. 이제 파운데이션, 선크림, 뭐 쿠션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이제 모두 세정이 가능하거든요. 잔여감 없이 말끔하게. 그 다음에 이제 물 묻히셔가지고 여러분들 세수하시면 돼요. 이게 세정력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좋아가지고 약간 자극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그렇진 않아요. 저자극 클렌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자극 클렌징이라서 그런지 당김도 없고요. 마무리감이 엄청 개운해요. 진짜로. 강력 추천. 마리마리마리. 세수더니 너무 개운하네요. 조금만 쉬고 밥을 좀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돼지찌개를 해먹을까? 삼겹살이 있으니까 돼지찌개 먹고 그냥 또 차돌박이 먹어? 뭐 돼지찌개랑 삼겹살은 다르니까 그죠? 밥을 해줄게요. 근데 엄마가 옛날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밥할 때 쌀뜨물 안 버리고 항상 이걸로 찌개 같은 걸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물 안 버리려고요. 찌개 끓일 거야. 재료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크게 크게 써놓은 걸 좋아해요. 약간 좀 먹었을 때 아 이거 진짜 애호박이다, 와 이거 진짜 감자다, 이런 맛이 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재료를 크게 크게 쓰는 편이에요. 삼겹살은 나 고기를 좋아하니까 많이. 일단은 올리브유 한 큰술, 거기에다가 고추장 3큰술, 3큰술, 큰술, 3큰술 볶아주시는 거예요. 어? 절대 컨닝하는 게 아니에요. 들켰네. 어디 거냐면 딸을 위한 레시피입니다. 유 선생님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뭐 사실 없습니다. 네. 맛있는 냄새 난다. 쌀뜨물 투하. 어머,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제가 또 양 조절을 못해가지고 이렇게나 많이 끓였어요. 미치겠다. 5인 가족의 양을 만들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괜찮아요. 먹으면 되지. 맛있게 먹으면 돼. 여러분들 잘 놀라지 마세요. 해주고 있습니다. 조미료 이런 거 전혀 안 넣었어요. 아 제발 맛있어라. 잠깐만 핸드폰! 유 선생님! 지금 이머전시야. 약간 뭘 안 넣는지 다시 확인해봐야겠어. 어 아닌데 다 넣었는데 왜 싱겁지? 양이 많아서 그런가? 습관자로 조금만 더 넣어볼까? 아 맛있다. 난 진짜 요리를 잘한다. 개성공이야.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짜자잔, 돼지찌개 제가 만들었어요.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아할까? 쟤도 시켜먹지 않는구나 이러시겠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또 보세요. 재료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했어요. 아, 미쳤다. 아,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아니, 엄마들은 밥하면은 요리하다 간을 봐서 입맛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이 요리 실력을 모두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나 진짜 좋아하는 단무지. 또 하나의 행복을 찾았어요. 바로 요리를 해먹으면서 나 이렇게 혼자만의 즐기고 있는 시간? 너무 좋아. 진짜 이거야말로 대행복이다. 저는 사실 생활 루틴이 똑같아요. 뭐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출근하고 쉬고 업무해야 될 거 있으면 업무하고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그게 끝이에요. 진짜 제발 이렇게 한 번만 먹어봐줘.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킬게요 또. 안녕. 주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에 잘 일어났고요. 지금 시간은 1시예요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아는 친구 형이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밥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은 제가 어제 끓인 돼지찌개를 먹을 거예요. 그리고 파돌박이고 제가 원래 카메라를 이렇게 연속으로 바로 킨 적은 없었는데 이거는 주호다의 밀착 72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카메라를 켰다 이겁니다. 어머 차도막 양이 뭘 안 되네. 이 사람이 먹는 게 까다로워가지고 맛있게 먹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우리 엄마 표 오이지 신미치. 그 다음에 오늘 차도막이랑 싸먹을 파김치입니다 여러분. 세팅 들어오세요. 아니 집이 얼마나 크길래 오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죠? 어서오세요. 저기 매니저 같죠? 내가 밥 미쳤다. 해놨어. 왜? 이뻐? 예. 아니 집이 얼마나 좋은 거야? 집이 너무 좋다. 성공했다 진짜. 고마워. 약간 병장 느낌이지? 1병, 2병, 3병 병장. 아니 혹시 여기 공짜로 몇 탯줄 하면 이거 받을 수 있어? 점심을 좀 먹어볼게요. 짜자잔, 민주 형을 위한 요리를. 의자가 미쳤다. 의자 완성했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국물부터 좀 먹어봐. 내가 한 거. 너 집에서 안 먹지? 왜? 어떻게 국 방향이 여기야. 그러면?
여기지. 아 미안해. 그 중국 사람한테 그런 건가? 수아 따뜻해 좀 해주실래? 형 런던 베이글이라고 알아? 빵을? 이 동네? 이 집에? 굉장고에 베이글을 꼭 먹어야 되는 거야. 거기가 먹기가 너무 힘든데고 그래서 줄을 서서 먹는 건데 나 베이글 별로 안 좋아해 사실. 아 베이글 안 좋아해? 나 막 단팥빵 진짜 옛날 썼다. 나 그래서 너하고 여기 가고 싶은 거야. 망원 시장 나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너 막 먹는 거야 도넛인가 뭔가. 망원 시장 여기 갔다 너 맛있어? 응 갔다 오자.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럼 망원 시장에서 오늘 먹을 거 사야겠다. 그럼 너 화장품 뭐 가져갈래? 내가 필요한 거 줄게. 너무 좋지. 뭐 줘? 다 줘. 형 1, 2유는 알지? 아 나 이거 알아. 되게 유명해. 순하기로 이거... 되게 유명한데 나 이거는 써 바디 로션. 이것도 형이 줄게 내가. 내가 진짜 깐깐하잖아. 이건 진짜 좋아. 대전 사람이니까 서울을 별로 안 와봤잖아. 그래서 뭐 어디를 가고 싶어? 서울 투어를 내가 해줄게. 그게 마지막 63피팅 갈까요 오늘? 아니요. 망원시장. 네 망원시장 가자. 망원시장 가고 있어. 왜냐면은 민주 형이 꽈배기 먹고 싶어요. 꽈배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늘 민주 형이 저 염색해준대요. 제 흰머리 보고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 망원시장 꽈배기도 있고 막 되게 많더만. 그 앞쪽에 있어. 내가 그때 여기서 먹고서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먹었대. 나 이거 되게 좋아해 샐러드. 나는 팥 찹쌀 도넛 그리고 꽈배기. 네. 아 한입만. 아우가 약간 좀 아프다. 한 숟갈만 들어가면 여러 가지에 다 쓸 수 있어요. 맛있어요? 내가 또 요즘 요리에 빠져가지고 맞는 고추장 이런 거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야. 나도 한 입만 후떡. 맛있어? 구파카팡은 어때? 태고 좀 줘 제발. 붙잡고 먹던 거 줘. 아 운동해야 되는데. 걷잖아 우리. 아 걷기 운동? 그래 이거 운동이야. 되게 잘 드신다. 맛있어. 주다. 안녕하세요. 머리 하려고요. 염색이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저 고객님 죄송해요. 미국 비싼 의자인데 이거 묻어도 돼요? 염색요? 안 묻히게 잘 하세요. 아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는데. 몇 년 하셨어요? 저 이제 1개월 차예요. 아 정말 짜증나. 존나 짜증나. 원래도 미용실에서 산화제를 써요? 네. 산화제는 뭐예요? 산화제. 그 산화제의 뜻이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네. 전문성 좀 떨어지네요?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슥슥 바로 끝이에요? 네. 하늘한 올 하는 거 아니야? 하늘한 올이야? 네. 저는 그렇게 안 배워서 죄송합니다. 주호씨. 네. 죄송한데요. 대가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염색이 부족해? 부족해요. 진짜로? 좀 좋아요. 아껴볼라. 네? 이쁘잖아. 오늘 염색하잖아. 대가리 존나 크잖아. 저 요즘에 민주야라는 채널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분이랑 되게 닮았어요. 아 그래요? 저 그분 아닌데. 아 그러니까 닮았다고요. 아, 그쵸. 근데 이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재미보다는 그냥 유익하죠? 네. 방송 자체가. 얼굴에 묻혀. 아! 이게 뭐야? 아, 카메라 끼지 마세요 고객님. 그리고 뭐 묻을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게. 안 지워지면 어떡할 거예요? 지워져요. 그러시면 진짜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가세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고객님. 주호다 모르세요? 몰라요 제가. 근데 미용사면 트렌드를 좀 아세요. 요즘 주호다가 트렌드예요. 네? 아직 거기까지 트렌드가 안 왔나 보죠. 죄송합니다. 몇 분 있어야 돼요? 그러게 몇 분 있어야 돼. 맞다 그거 나 그거 보려고 했는데. 30분. 형 타임을 안 됐잖아. 오 이렇게 상스러운 여기. 지금부터 이제 10분 뒤에 감으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 15분? 그래 7시에 감으면 될 것 같아요. 말이 바뀌어. 정확히 몇 분에 감아요? 7시요. 말귀를 알아주세요 고객님. 와 형 저 벌써 7시야. 형 언제 지금 4시간 지났는데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냐? 형 머리도 감겨줄 수 있어? 그럼요. 응? 카메라 왜 그렇게 뜨는 거야? 근데 화면에서는 너무 귀여워. 이 화면에서 너를 닮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뭐? 아니 그건 어차피 네가 댓글을 봐. 댓글? 댓글. 아 댓글. 사람 말을 형이 잘 약간 발음이 큐형이랑 비슷하다. 좋아. 난 너 사람 참 괜찮게 봤거든. 어디 갔어? 난 아니야. 난 진짜 나 이거 두 개 넣었잖아. 응. 아니 내가 나 아니야. 이거 두 개 샀는데? 나 아니야. 아 근데 먹고 싶으면 얘기를 해도 돼. 응? 근데 이거는 내 거야. 그럼 하나 어디 갔냐? 하나 형이 먹었잖아. 나 안에 들어간 거 아니야? 좋아. 주호야 주호야 얘도 또 생색내는 스타일이구나? 아니 주호야 없어 그런 거 없어 없잖아. 왜 근데 하나밖에 없지?
확실한 세정력, 하지만 당김없이 개운한 마무리. 일륜 클렌징 워터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시키겠습니다. 아침 시간 할 때도 수화도 잘거든요. 어제도 하고 잤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일리은 클렌징 워터폼은 이제 민감, 건조, 약간 그런 트러블장 피부에 사용하기가 적합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세계를 좀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워터폼, 이제 생각하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 일리은 진짜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리은 제품이 11월에 올리브영에서 프로모션을 또 한다고 하고요. 오늘은 오특이래요 여러분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물 받았는데 저희 카페에 어머니랑 딸이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나전칠기래요. 우와 이거 진짜 나전칠기다. 이거 보세요. 우와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주작이 아니라 요즘 차를 좀 마시고 있어요. 진짜 요즘에 먹고 있어요. 진짜 안 믿겠지만 또 여기 나전칠기 이렇게 해서 먹어야겠다. 여기는 예문공예에서 만들어주셨네요. 밥 먹고 사실 차를 좀 마셔요. 아침엔 안 마시는데. 아 좋다. 차를 좀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차도 이렇게 홀쩍홀쩍 마신다 이거죠. 예. 저는 또 아침에는 또 과하게 먹는 스타일이 또 아니에요. 아침에는 되게 간단하게 먹거든요. 이 아침으로 먹는 거야. 아침 여러분들 아침 드시죠? 이글. 우와 이거 뭐야? 맛있겠잖아. 거하게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나 진짜 또 몰라. 그냥 한 번 먹으면은 그냥 이렇게 막 먹는 스타일은 또 아니니까 그죠? 이게 진짜 내 스타일이에요. 이 베이글 이 치즈 올려져 있는 베이글 진짜 맛있네. 와 미쳤다. 아니 저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 동혁이 형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만취하신 현장을 왔어요. 형이 밥 먹으라고 이렇게 복차를 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이거는 형이 혹시 방금 전에 베이글 밥 먹은 거 찍었어? 어 왜? 그거 앞에 내보내지 말까? 너무 되게 처음 보이지? 이거 맛있다. 뭐 산 거야? 내 만들었어. Very yummy. 하니 잘 먹었습니다. 집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동혁이 형이 해줬고요. 동혁이 형은 지금 인테리어도 하고 있고 에어비앤비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잡다하게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잡다하게는 오하세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금 거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TV, 그다음에 소파, 그다음에 그림. 제가 이것도 임대인이 그려줬는데 이거의 이름을 제가 정했어요. 병장. 1병, 2병, 아, 3병. 아니거든. 병장. 거실은 내추럴 느낌인데 이 그림에 이 자연적인 질감 네 가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이쁘긴 한데 집에 사람보다 큰 게 있으면 안 좋대요. 그래서 조만간 제가 바꾸려. 아, 그런 말 왜 맨날 왜 하는 거야 진짜. 여기도 짜자잔 약간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이쁘죠? 여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붙박이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두 개나. 어차피 혼자 사니까 그래서 이 사이즈가 맞는 장을 하나 놓고 뒤에다 이렇게 식물 넣고 등 달고 해가지고. 맞아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홈바 같은 느낌스러. 이 식탁은 얘 조명도 약간 둥근 라인, 식탁도 둥근 라인, 의자도 다 둥근 라인, 쟁반도 둥근 거여서 이것도 졸라 비싸고요. 이 테이블도 개비싸요. 에? 이랬다니까요. 왜 이렇게 비싼 걸로만 하셨어요? 내 돈 아니니까 마음껏 샀지 뭐. 여기는 그럼 옷방이에요? 그냥 뭐 옷 걸어놨어요. 벽에 이렇게 딱 두르잖아. 응. 너가 옷이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또 넣었어.
옷방은 뭐 그냥 뭐 깔끔하게 앞으로 이제 생활을 여러분 소름돋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큰 거울인데요 처음에 부담스러웠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이게 1m야 지름이. 진짜 크지. 무조건 사야 된다고. 너 진짜 좋아할 거라고 했는데 사자마자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일단은 이 선반은 다 레오로우 제품이에요. 레오로우 제가 예전에 광고했었는데 진짜 제품 자체가 너무 튼튼하고 색깔도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거 책상도 레오로우 책상입니다, 여러분들. 의자도 레오로우. 이거 너무 좋아요. 거실은 내추럴하고 여기는 되게 컬러풀하게 잡았어. 블라인드도 노란색, 선반은 초록색, 이 거울도 노란색. 그렇게 컬러 포인트를 좀 줬어. 여기는 너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 일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뭐 제품 테스트도 또 좀 하고 저기 또 그림이 있는데 데이비드 호크니 할아버지 짜자잔. 여기도 거울이 있어요. 제가 동혁이 형한테 거울 좀 많이 해달라 그랬거든요. 곰돌이 푸 거울. 이거는 어디 제품인지는 몰라요. 여기는 보여줄까 말까 고민한 중인데 제 침실이에요. 사실 여기는 안 끝났어. 수납장이 하나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와갖고 지금 임시로. 너무 이쁘죠 침실. 침실이 너무 아늑하고 너무 좋아요. 진짜 침실은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공개하진 않을게요. 딱 요정도만. 침실은 톤을 다 뺐어요. 블랙 앤 화이트로 해가지고 주호가 이제 진짜 잠만 딱 이렇게 집중해서 잘 수 있게. 주호가 원래 불면증이 좀 심하거든요. 저 불면증 없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잘 자는데. 잠 못 잔다고 막. 아 늦게 잠들지 좀.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거를 꼭 소개시켜주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더 하우스? 여기 제품인데 여기 이불이 저렴한데 진짜 좋더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슬리퍼도 짱 좋아. 더 하우스 이쁘지? 여러분 잘 보셨나요? 집 소개가 뭐 별거 없어요. 여기서 앞으로 잘 살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동혁님.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일리윤 저희가 담당자님한테 졸라가지고 원래 20명이었는데 30명한테 이벤트 해달라고 할게요. 왜냐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리윤 클렌징폼 꼭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좋은 제품들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릴게 한번 믿고 써보세요. 말든지 싫으면. 안녕히 계세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 저 웬 터보이 내 자리를 찾으렸으니까. 왜 날 조롱한 거죠? 왜 날 조롱하는 거죠? 이거는 따지는 거잖아. 따지는 거지. 템버스 부인한테. 템버스 부인이라 템버스 부인이라. 아니 아까는 캔버스 부인이라.